경북도에 수소 충전소가 설치됩니다. 경북도가 22일 도청회의실에서 수소 에너지 네트워크와 경주시, 구미시, 상주시, 경산시와 함께 경북도 수소 충전소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이철호 도지사와 유종수 하이네 대표이사, 장세용 구미시장, 강영석 상주시장, 최영조 경산시장, 이영석 경주 부시장이 참석해 내년도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하이넷은 협약된 4개 시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며 10년간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고 도화시는 수소 충전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이넷은 수소 충전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자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등 13개 수소 연관 기업이 합작해 2019년 3월에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수소 충전소 설치에는 개소당 30억 원이 투입되며 환경부 국비 15억 원, 하이넷이 나머지 15억 원을 부담합니다. 도는 이번 수소 충전소 구축을 위한 부지 선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도내 운영 중인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수소 충전소를 복합으로 설치해 위탁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했으며 신청 사업자 중 부지 면적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해 설치 가능한 4개 소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하이넷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내년 초 공고하는 수소충전소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신청하게 되고 최종 선정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편 2020년 11월 말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56곳이며 도내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설치한 성주휴게소 수소충전소 한 곳이 있습니다. 이철호 경북도지사는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는 기후변화를 막고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시대적 흐름이다라면서 협약을 계기로 수소 충전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도민들이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이었습니다.